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비대위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이 586 세력에 맞서 789,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인물로 세대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한 지명자도 이를 긍정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신임 검사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큰 결정을 할 때는 앞만 본다. 정치판에 들어왔지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 뜻대로 새 인물,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퇴임 후 큰 결정되는 앞만 본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주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큰 결정은 과감하고 심플한 논리로 하되 작은 결정은 본래 좀 두드려 되면서 좌고 우면하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쓰라 이건 앞만 보고 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신임 검사들을 만나서 한 발언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지명자는 오늘 비공개로 당 관계자들을 만나 당무 보고를 받았는데 주변에 비대위 인선 추천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73년생 한 지명자의 등장으로 정치권 세대교체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태경 의원도 과거팔이만 하는 586 정당 민주당을 더 젊고 참신한 70, 80, 90년대생 789 정당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명자와 가까운 한 의원은 26일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공개 일정 없이 새 비대위 구상에 몰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동훈 지명자가 새 판을 짤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걸까요? 경기 분당을 출마를 준비했던 박민식 국가보안부 장관이 서울 험지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86 운동권 출신의 김민석 의원과 맞붙는 걸 검토 중인데요. 윤석열 정부 장관, 수석, 친윤 인사들의 화답이 이어질까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퇴임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수도권 험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채널A에 지역구는 당의 백지 위임했다며 어떤 희생과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을 출마를 권유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를 계기로 상징성이 있는 586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아주 거꾸로 뒤집는 그 반헌법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토부 직원들에게 소회를 담은 손편지를 보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장관과 용산 참모들이 솔선수범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출마 예정인 한 장관은 비대위까지 출범한 어려운 시기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동훈 지명자가 풀어야 할 첫 숙제인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용산도 부담을 덜어주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가 연말까지 공개 행보를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 순직한 제복 영웅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우리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올해 첫 대통령실 연말 행사인데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과 동반 일정 외 단독으로도 연말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모두 다 뜻깊은 연말 보내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일각에서는 한동훈 지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오늘 행사는 처음부터 대통령 행사로 준비가 됐던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국민의힘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첫날이 궁금한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카메라 앞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당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한지명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주변의 추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컨셉은 당 분위기도 한지명자 구상도 큰 차이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주류인 586에 맞선 789 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1973년생 한지명자가 오는 순간 세대교체는 뒤로 물을 수 없다는 거죠. 70, 80, 90년대생으로 비대위를 채워서 국민들께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또 어제 한 지명자 비대위원 인선 기준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꼽았거든요. 각 분야별로 실력 있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쨌든 한 지명자가 지금 이제 정치, 여의도 정치에 들어왔으니까 주변 정치인들 누구와 함께할지도 사실 관심이거든요. 비대위원은 15명까지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같은 당연직 외에요. 정치인이 들어갈지 또 가면 어떤 계파가 들어갈지 관심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에는 친윤계 박성중 의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정치인들 싹 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요, 당의 정치 경험과 신선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없다 보니 비대위로 간 것 아니냐면서 당 연결고리로 괜히 정치인 넣지 말고 과감한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넣더라도 친윤 정치인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요, 이 한지명자 당 주류 세력인 친윤 인사를 쓸지 어디에 쓸지 이것도 고민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친윤 인사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 한지명자로서는 중요한 과제거든요. 자칫 내 편부터 챙기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후 친윤의 희생은 끊긴 상황이죠. 한 여권 관계자는요, 한지명자가 친윤에게 특혜 지역구를 주면 우리가 모신 이유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박민식, 원희룡 등 장관들이 속속 당으로 돌아오면서 험지 출마 의지도 밝히고 있죠. 한지명자 주변에서는 친윤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세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당내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해온 이 의원의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다른 소리를 눈치 없이 안 내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됩니다. 저도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님 뭐 후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 모두를 우리 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지명자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네, 한지명자가 비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이후에 주변에 강조했던 이 과거 발언을 보면요, 어느 정도 감은 잡힙니다. 큰 결정은 과감하고 심플하게 한다는 건데요. 과감하게 쇄신하고 또 주변 여러 고려 없이 심플하게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모습일지 당에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한 지명자와 소통하는 사람은 바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오늘 한 지명자의 역할을요,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운동권 팬덤 정치와 결별할 거고 청년 중도층 민심을 다 잡아올 거고 대통령과 허물없이 소통이 되니까 당정관계를 고칠 거다 이거죠.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일단 당정 관계에 대한 반성 목소리는 나왔군요. 자, 이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죠. 한동훈 지명자 후임, 법무부 장관 후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선이요? 네, 한 지명자가 떠난 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는요, 검사 출신이 아니라 장영수 고려대 교수에 대한 검증이 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을 한번 지켜보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제히 일명 한나땡, 한동훈 지명자 나오면 땡큐라고 자신만만해했던 민주당. 오늘은 친명계에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요? 그 속내가 무엇인지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 주류에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SNS에 술을 좋아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며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썼습니다. 한 지명자를 낮게 평가하는 발언은 1차원적 사고라며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친명계에서는 한 지명자의 대권주자 존재감이 커질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양자대결 조사에서 한 지명자는 45%, 이재명 대표는 41%로 나타났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정치력이 서울이나 여성층에 신선하다고 어필될 경우 민주당이 노세한 정당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오늘도 한 지명자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이 아닌 김건희 방탄에 나선다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내로남불이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제1관역 윤석열, 제2관역 김건희, 제3의 관역은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에 고마운 사람일지, 민주당에 고마운 사람일지. 지도부 내에선 한 위원장에 맞설 새 인물을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 표정이 좀 살벌한데요. 빈칸은요? 네, 이미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동훈이었다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한 말인데요. 한 장관이 과거에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발언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입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부패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사 때 한동훈 지명자가 했던 말대로라면 이 김건희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뭐 이제는 한 장관이 아니라 한 지명자죠.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은 한 지명자의 아킬레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본인이 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라며 이 말도 소환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2022년의 장관 한동훈이 2023년의 정치인 한동훈에게 건네는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로 되받아치는 건데 이건 또 한동훈 지명자의 장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 지명자의 이런 화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훈비어천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한동훈 지명자와 잘 맞서기 위한 대처법을 고심하는 것 같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네요. 오랜만인데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네, 왜요? 네,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죠. 이 김 의원, 이 지지자들과 함께 송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을 규탄하기 위한 이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언권자도 만들겠다. 제가 작은 거 나오면 티끌하다. 세상에 엄청난 중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돈봉투 사건으로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했다. 구체적 진술, 객관적 물적 증거 없으니까 주변인들 탈탈 털어서 별건으로 나가고. 김 의원 말 중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진술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돈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이 사업가 등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었죠. 이 사업가 김모 씨, 이 5천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며 송 전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가족 접견을 금지한 상태인데요. 김남국 의원, 이것도 검찰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과의 접근과 소통을 막아서는 것은 정말 중대한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홀로 외롭게 고립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 목 감기가 심하다며 나흘째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요. 응원하는 건 자유지만 판사도 구속영장을 받아줄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반성할 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폭설에 제주공항 활주로가 7시간 넘게 폐쇄됐습니다. 비행기가 무더기 결항되면서 2만 명 넘는 이용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제주공항. 공항 활주로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설 차량이 눈을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설 여파에 제주공항 활주로는 오전 8시 20분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면 끝날 줄 알았지만 쏟아지는 눈에 제설 작업이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공항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전 항공편들은 모두 결항됐고 항공사 카운터마다 표를 새로 받으려는 탑승객들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계셔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김포 가야 되는데 결항이 돼서 못 가게 됐어요.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결항됐으니까는 하룻밤 더 지난밤 묵었던 그대로. 비행기 탑승을 포기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여행객들에게 일부 택시 회사들이 웃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쪽은 이제 추가 요금 주셔야 되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추가 요금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차례나 연기된 끝에 7시간 이상 지난 오후 4시부터 활주로 폐쇄가 풀렸고 항공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285편의 운항이 결항되고 26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제주공항으로 오던 비행기 3편이 회항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무더기 결항 여파에 공항 이용객이 2만 명 넘게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녁 7시에 대체 항공 마련해 주셔서 그거 타고 갈 것 같아요. 이용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은 오늘 항공기의 이착륙 시간을 제한하는 커퓨 타임을 자정까지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최강 한파에 평소에는 얼지 않던 바닷물도 이렇게 꽁꽁 얼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7도까지 떨어져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추위 속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영 기자, 지금도 많이 춥죠?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입니다.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춥습니다. 오늘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잠시 뒤인 1시간 뒤쯤부터 이용이 가능한데요.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시민들은 강추위마저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파 이틀 정도 더 참으셔야겠습니다. 천막에 덮인 가게들, 맹추위에 일부 상인들이 장사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거리, 따뜻한 국물이 있는 분식점 앞에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한데 볼이랑 막 기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추워요. 빚어놓은 떡이 식을까 난로를 세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전부 주문 손녀 그 추우니까 안만 보고 가야지. 옆에 쳐다보나요? 안 보지.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4.7도, 대관령 영하 20.4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서울이 한때 영하 26도, 강원 산간은 영하 39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바다 위에 떠다닙니다. 강력 한파가 바닷물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닫힌 바다에 움푹 박혔고 고깃배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조업마저 중단됐습니다. 북극에서 흘러내려온 한파는 모레부터 차츰 풀린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성탄절 눈예보도 있습니다. 이분 날은 전국 곳곳에, 성탄절 당일엔 수도권과 충북에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길을 건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가 거스름 돈을 챙기다가 운전석을 벗어났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환승센터 승강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승객들이 탑승하고 전방의 차량 주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뀝니다.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길을 건너려고 움직이자 정차한 버스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에도 속도는 줄지 않고 그대로 승강장 표지판과 기둥을 박아버립니다. 수원역 2층에 있는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친 건 오늘 오후 1시 26분쯤. 길을 건너던 77살 여성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두 명은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는 앞 유리창이 모두 깨졌는데요. 신호등도 부서졌고 기둥 구조물은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쾅 소리가 들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막 버스 열리면서 다치신 분들 막 나오시고 사람들 막 소리 들으니까 여기서 막 모여서 되게 아비규환이 됐던 것 같아요. 50대 버스기사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을 벗어난 게 사고의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버스기사가 운전석에서 이탈했으며 기사도 승객이 현금을 냈는데 거스름돈이 안 나와 확인하느라 자리를 뗐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자 버스기사는 황급히 운전석으로 돌아가 멈추려고 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1살까지 수감돼 있어야 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까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 앞서 정 씨가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력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직후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호주 국적 여신도 등도 정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정 씨는 중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정 씨에 대해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약자인 다수 여신도들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설교했다는 정 씨 측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 스스로 재림 예수로 칭하는 등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JMS 신도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어떠한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JMS 반대단체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석이 정말 무병장수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모든 징역형을 꽉 채우고. 올해 78살인 정 씨는 판결대로라면 101살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송년 모임에서 구의회 의장이 구청장에게 뺨을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장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색 손가방을 든 남성이 일행 한 명과 빠른 걸음으로 음식점을 빠져나갑니다. 음식점 밖에서 잠시 머물며 휴대전화를 보더니 어디론가로 이동합니다. 손가방을 든 남성은 이경민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 이 의장이 음식점을 나와 향한 곳은 인근 경찰서였습니다. 이경민 의장은 김기재 영도구청장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장은 어젯밤 20여 명이 모인 영도구 기관장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김 구청장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이 제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분명히 폭행이 있었습니다. 관광지 예산안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모욕적인 발언에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 구청장은 이 의장이 주민단체 회장들과 갈등을 빚어 이를 제지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 맞았는 게 아니고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손으로 가지고 이제 그만합시다. 입 있는 데를 막았는데 뺨 맞았다고요.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폭행 혐의로 김 구청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 잘하는 짓이라며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지만 경복궁 담장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10대 임모군과 모방범인 20대 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검정색 패딩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오는 남성.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1차 낙서를 한 17살 임모군입니다. 범행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범행 수락은 왜 하신 거예요? 경찰은 1차 낙서 피의자 임군과 김모 양이 경복궁이 문화재인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 낙서 피의자 측은 이 팀장이 지시한 동선에 따라 이동해 낙서를 했을 뿐 그곳이 경복궁 담장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낙서의 배후자인 일명 이 팀장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이 말한 대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가 맞는지, 피의자들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차 낙서 이튿날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뒤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며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설 씨는 짤막한 사죄의 말을 남겼습니다. 모방범죄 맞습니까?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유럽 국가 체코에서 독립 이후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프라하의 한 명문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SNS에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남기고 두 건의 추가 살인을 저지른 정황도 나오면서 체코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 위에 총을 든 남성이 보입니다. 경찰이 소리를 지르지만 남성은 자리를 옮겨가며 총을 발사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쯤 체코 프라하의 카렐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 또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It was a couple of banks. I didn't even realize it's a shooting. Then suddenly there were students and teachers running out of the building. 총격범은 이 학교 철학과 대학원생인 24살 다비트 코자크로 사건 전부터 SNS에 범행을 암시하는 일기를 써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게시물에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한 뒤 죽고 싶다. 또 과거 러시아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연쇄살인보다 대량 살상이 낫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동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사람들을 대피시켰지만 총격범이 예상과 다른 건물에서 총을 난사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추가 살인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건 당일엔 총격범의 아버지가, 일주일 전인 15일에는 젊은 남성과 신생아가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총격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총기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테러 단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는 1993년 체코 독립 이래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된 가운데 정부는 사건 발생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귀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강 한가운데 떠 있던 대형 선박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배에선 검은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고 검게 탄 선체는 기울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국 해경이 화재를 진압합니다. 중국 양쯔강 하류에서 운항 중이던 한국 국적 선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쯤. 중국 해경은 우리 국민 선원 4명을 포함한 탑승자 22명 전원을 1시간 4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배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외국인 선원 15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근처에 하역한 뒤 빈배로 인천으로 돌아가던 중 서해로 가는 길목인 양쯔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해당 선박이 석유 제품 운반선으로 사고 당시엔 빈배였다며 해양 오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한 병에 60만 원 가까이 하는 중국의 고급 술 마오따이입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가짜 마오따이를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술병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싸구려 술을 채워넣은 건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자세히 보도드립니다. 중국에서 값비싼 술로 여겨지는 마오타이입니다. 언뜻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상표 아래 부분이 작게 뚫려 있습니다. 마오타이가 아닌 싸구려 술을 담기 위해 드릴로 0.2m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낸 겁니다. 조명을 이용해 밝게 비춰보면 구멍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무역회사 운영자가 최근 25만 위안, 우리 돈 4,500만 원을 주고 마오타이 95병을 샀는데 이 같은 구멍이 대거 발견돼 당국에 신고한 겁니다. 조사 결과 80%인 76병이 가짜로 판명된 겁니다. 중국 당국은 저장성 항저우에서 이런 가짜 마오타이를 판매한 일당 2명을 붙잡았습니다. 마오타이는 500ml 기준 한 병에 우리 돈 60만 원 가까이 팔립니다. 고가의 술이다 보니 범인들은 가짜 재료로 원가를 낮춰 이익을 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마오타이는 명절 대표 고급 선물로도 여겨지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소위 짝퉁 싸구려 마오타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마오타이라는 의미에 드릴링 마오타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일당이 유통한 가짜 술이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아무런 충격이 없었는데 자동차 뒷유리창이 스스로 와장창 깨집니다. 강추위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전기차 테슬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독 중국산 모델에서만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자정 CCTV에 찍힌 테슬라 모델 Y 차량입니다. 아무 충격도 없었는데 뒷유리에 갑자기 길게 금이 갑니다. 또 다른 차주 역시 같은 날 주차해둔 차량의 뒷유리가 산산조각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갈 일이 있어서 트렁크 문을 열으니까 갑자기 화광 소리가 들리면서 트렁크 유리가 금이 많이 가 있길래 운전 중에 갑자기 발생을 했으면 이제 가슴 철렁한. 강화유리가 아무 충격 없이 스스로 깨지는 자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 RWD 차종입니다. 문제의 뒷유리는 중국 유리업체 푸야오가 만들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엔 차주들의 피해 인증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빠른 수리가 어려운 데다 유리 썬팅 비용은 보상해 주지 않아 불만이 제기됩니다. 개인 과실이 아니라 차의 하자 문제로 차가 깨지고 그걸 다시 부대 비용으로 이걸 든다고 하는 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차주들 사이에선 불안해서 야외 주차를 못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지난 7월 출시된 해당 모델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해 미국산 모델보다 2천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이른바 가성비 모델로 꼽히면서 국내에서 13,000대 넘게 팔렸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측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유리 파손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나 향후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2차 인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전은커녕 이스라엘은 하마스 땅굴의 폭파 영상을,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생존 영상을 공개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불꽃이 번쩍하더니 건물들이 일제히 파괴됩니다. 가자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지하 터널을 이스라엘군이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군은 이곳이 하마스 고위 지도부의 은신처와 사무소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략 터널이었다며 제거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하마스는 잇따라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주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인질 3명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며 인질 생환을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인질 40명 석방 조건으로 최대 2주 교전 중지를 제안했지만 하마스가 전면 휴전을 요구하며 거절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가자지구의 사망자는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5,999원을 쓰면은 999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로 한 달에 1,000번 넘게 결제해서 포인트를 100만 원 넘게 쌓은 약사와 가족들이 적발됐습니다. 카드사는 관련자 890명의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포인트를 쌓는 거는 소비자 권리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신한 카드가 어제 890명의 고객에게 카드 이용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890명은 모두 약사들과 그의 지인, 가족들.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카드는 더모아 카드입니다.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 즉 999원까지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신한 카드가 해당 카드에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나가자 자체 조사를 해서 부정 사용 고객을 적발해낸 겁니다. 한 약사는 하루에 30곳이 넘는 카드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의 결제 횟수는 최소 1,002번. 이렇게 100만 원 넘는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약사들은 온라인 의약 도매몰도 활용했습니다. 10개의 카드가 5,999원씩 1, 2초 간격으로 매일 동일한 카드 번호 순서대로 결제를 한 패턴도 발견됐습니다. 제약몰에서는 카드 번호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카드 번호 여러 개를 모아놓고 결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명의 약사가 서로 짜고 서로의 약국에서 품앗이 결제를 해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런 행위가 타인에게 카드 양도를 금지하고 실제 거래가 없는 결제는 하지 못하게 한 법과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자신의 카드로 통신비나 주유비를 5,999원씩 분할 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SNS에 올라온 글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면 처벌받는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술지 논문이나 책 등 인쇄물이 아니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하는지 김정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송 씨는 기계항공공학 박사 A 씨의 페이스북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47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화 레미제라블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주제곡의 관현악 구성이 관객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15년 3월 23일 송 씨는 SNS에 A 씨의 글을 그대로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 씨 지인들은 항상 박식한 글에 감사하다, 대단한 필력과 입체적 설명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송 씨는 과분한 칭찬이다, 쑥스럽다는 식으로 응대했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을 원문 그대로 올리거나 2012년과 2013년 각각 올라온 글을 하나의 글로 합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글 도용 행위가 원 작성자인 A 씨의 평판을 저해했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오히려 표절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심은 저작권 침해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성립한다고 판결하면서 벌금은 1,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작권 침해 개념을 SNS까지 확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1차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3명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상당수가 의대에 동시 합격해서 빠져나간 걸로 분석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1차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합격생은 2,087명. 전체의 30% 수준입니다. 전체 등록 포기자 중 이공계가 57%로 인문계와 예체능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는 합격생 80% 가까이 등록을 포기했고 고려대 컴퓨터학과도 70%를 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서도 특별전형을 제외한 11%, 14명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계약 기업으로의 취업이 보장된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도 수시 모집 인원의 50%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이공계 인기 학과의 미등록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쏠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대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이탈 학생들은 거의 90% 이상이 의대 쪽으로 동시 합격을 해서 빠져나갔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9시간 넘게 거리를 헤매던 치매 노인.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하고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요. 40대 배달원 덕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80대 여성이 음식점 앞을 서성입니다. 기온은 영상 4도, 오전부터 종일 비가 내려 추웠는데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인 40대 고모 씨가 이 여성을 처음 본 건 오전 8시쯤입니다. 이후 오후 3시와 5시에도 같은 동네에서 3번이나 마주치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몸을 벌벌 떨면서 어디 넘어지셨는지 바지는 다 젖었고 얼굴이 한쪽이 멍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앞에 카페에 오시고 가서 이제 따뜻한 차를 한 잔 사드렸어요. 고 씨는 대화를 하면서 해당 여성이 치매 노인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아드님 이름이나 연락처나 어머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이제 대답을 못하세요. 노인의 사정을 알게 된 카페 사장도 욕잇거리를 대접했습니다. 하루 종일 못 드신 것 같아갖고 떡 드렸어요. 저희 엄마 생각나갖고 저희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그 나이 되시면 저러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9시간 넘게 거리를 배회하던 80대 여성은
그날 저녁 실종신고를 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안도한 고 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얼굴 공개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얘기는 못 하시는데 저보고 애기 엄마 고마워, 애기 엄마 고마워 몇 번을 그러시더라고. 내 눈에 띄어서 그래도 빨리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찾을 수 있게 돼서.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공동기획 품을 잃은 아이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아 유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정부가 접근이 쉬운 4자리 통합번호와 지역의 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베이비 박스에 아기와 함께 남긴 엄마들의 편지. 미안하고 사랑한다 등 저마다의 사연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린 엄마들이 있습니다. 불편해. 알았어.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애를 내가 안 키우고 입양을 보내겠다는 게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아이와 꾸준히 만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직접 키우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엄마 밑에서 크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2차 상담 때부터 좀 한 달 반 정도 지나고부터 마음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실제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상당수는 아기를 키울지 말지 충분히 고민할 여력과 시간이 없습니다. 다급하게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데에서도 보면은 뭐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기 임산부들은 출산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초기 상담이 간절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현재는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이 개별 센터를 운영하는 데다 번호도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내년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출산 전 지역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상담 한라인도 전국 네 자리 숫자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어려움 속에 낳고 태어난 엄마와 아기.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도움 줄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언제까지 추울지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는 대신에 연휴 동안 눈예보가 잦습니다. 서해안 눈은 내일까지 더 내리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수도권과 충북에 눈 소식이 있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눈의 양은 최대 5cm로 꽤 많습니다. 한편 연휴에도 동쪽 지방은 건조함 속에 강풍까지 불어서 화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내일도 한파특보 속에 아침에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6도, 대구도 영하 8도로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구 2도에 그치겠지만 오늘보단 높아집니다. 연휴 이후 당분간은 한파 정도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죽하면 간병 지옥이란 말이 있을까요? 가족이 큰 병 들면 집안이 망할 정도로 간병비가 많이 들어서 나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 참 반갑습니다. 야당도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난다 우려 나오는데 전문가들도 연간 11조 원 비용이 어디서 나올 건지 묻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돈 드는 공약들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실천하지 못할 약속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에 강력한 한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